네, 세월호는 오늘의 5.18입니다. 4.16 가족협의회를 대표하여 전명선 위원장님의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찬호의 기일이었다고 합니다. 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18 민중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은 큰 연대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선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7반 찬호아빠 전명선입니다. 어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망월 묘역을 찾아 민주연사분들께 참배하고 순례를 함께하고 전야제에 5.18 가족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광주 영령 앞에서 5.18 정신으로 4.16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전야제에서 5월 어머니들의 품에 안겨 펑펑 울 수 있었습니다. 전야제 마지막 순간 전국에서 모인 시민분들과 함께 침몰한 세월호 모형을 인양하는 시간은 우리 가족들에게 큰 힘을 안겨준 참으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5월 정신은 우리 세월호 가족에게 커다란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불안없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바로 5월 정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저절로 오지 않으며 우리가 단결된 힘으로 싸워나갈 때만 가능하다는 진리가 바로 5월 정신임을 알았습니다. 지난 1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던 정부를 향해 우리 세월호 가족은 끊임없이 호소했고 최종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참으로 험한 과정이었지만 우리 세월호 가족은 용기를 가지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싸움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시행령으로 무력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가밖 그 어디에서든 진상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가 끝끝내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역시 완전한 진상규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88년 청문회, 1995년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도 기나긴 세월이 걸렸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해와 은폐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5.18 광주 민중항쟁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누구에게 가로막혔는지 그 역시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의 비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수장되는 것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그 시간 동안 최종 책임자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어떻게 했으며 또 책임을 회피하라 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외침이 커져가고 가족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계속되어도
정부는 꿈쩍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수천의 광주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80년 5월, 그날의 창국을 두고도 오늘 정부는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영령을 기리는 노래조차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질문조차도 세뇌의 대포로 짓밟는 정부는 대체 어떤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란 말입니까? 5월에 어머니 분들은 우리 세월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단결하라.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5월의 가족이 언제나 함께 하겠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뿐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이겨온 5월의 가족분들에게 우리는 커다란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단결하여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불멸의 진리를 이곳 민주의 성지 빛골 광주에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 참혹한 80년 5월 매일같이 살아 지금 이 자리에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세월호 가족에게 포기란 말은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할 것입니다. 국민의 존엄과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15년 5월 18일 4월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7반 찬호아빠 전명선 드림 감사합니다. 네.